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모음집이라서 일단은 많이 리뷰할 거라 천천히 봐주시기 좀 불편한 분들은 빨리 감기 해서 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물건 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정리향 같은 건데요. 천원마트에 3,000원 정도 주고 산 거고 저 조립해보려고 딱 꺼낸 거라 지금부터 조립을 좀 해볼게요. 사실 다른 물건이 같이 왔을 때 한꺼번에 리뷰하려다가 그런 물건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천천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조립부터 좀 해볼게요. 저는 블랙이랑 화이트 중에 흰색 구매했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이 모습이고요. 화이트 체크되어 있죠? 조립 좀 해볼게요. 드디어 조립을 다 했는데요. 한 3시간 걸렸어. 그리고 부품이 남는데 사진 보니까는 희한하게 있는 있어야 될 부품은 없고 없어야 될 부품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립을 했는데 좀 지저분해 보여도요. 행잉 의자 흔들근에 있는 방석 좀 더 깊이 넣는데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가습기, 화상 가습기, 밑에 할로윈 가랜드, 상자 나무, 그다음에 이거 V 예전에 쓴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얘는 모드등 모아놓은 거, 작은 거, 장미 모드등. 그리고 이거는 히트. 이번에 산 것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히팅 툴. 이거 레진 구치드 쓰는 거거든요. 꼭 필요했었는데 샀어요. 근데 콘센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얇거든요. 화재 날까봐 겁나시면은 바꿔 끼우세요. 코드. 변경해 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것도 같이 리뷰 좀 해드릴게요. 장미 모드등이거든요. 건전지 작동이에요. 이 박스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장미 모드등 3개 시켰습니다. 보라색, 도넛 화이트,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그쵸? 빨간색이랑 화이트 섞인 거. 이 모드등은 행잉 쪽에다가 걸어놓든가 하려고. 아니면 책상 구미. 이것도 꾸미려고 구매했는데 한 번에 집어넣어놨어요. 건전지 작동해가지고 당장은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집어넣어놓을게요. 다 들어가니까 조금 큰 박스라도 종이를 했어도 건전지 아니 모르더니 그래서 안 고장나게 고장나지 않게 잘 집어넣고 이걸 감싸서 슉 넣으면 됩니다. 속이 안 좋아서 프리메스 제공이에요. 안 들리겠어요. 그래도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내려놓을게요. 집어넣고 그리고 이건 춘식이 모드등. 제가 소개해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알리에서 구매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했던 우주 모드등 있죠? 블루투스 스피커 안 써서 넣어놨고요. 건전지 3개짜리 AAA 사이즈랑 각종 꾸미끈, 다음에 뾱뾱이 하트 모양 있는 거, 이건 나사 모아놓은 거예요. 또 이것도 흔들근이 더프 담요인데 알리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거. 이거는 레진 툴인데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했던 거. 그리고 이건 행행에 깔 남자친구가 좀 무릎다며 이거는 깔개고 이건 덮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형 엄청 많은 거 모아놓은 거고요. 얘는 알리에서 샀던 머리에 빌 방석인데요. 이거 까먹었는데 이거 직진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지가 연결돼 있으니 빨 한번 세탁하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좀 주의해야 돼요. 이거 온누리면 켜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를 건전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고 이거는 다이소 샀던 건데 의외로 여기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돌릴 수가 있어. 근데 고정을 시켜놔야겠어. 떨어질랑 말랑 되게 연약하게 돼 있어서 테이프로 고정시키면 되고요. 얘는 다이소에서 샀던 보관함, 미니어처 보관함, 안 쓰는 건전지가 아니라 그 케이블. 그리고 얘는 지금 안 쓰고 있는 알리에서 산 꽃잎 모드등. 머리카락 치우고 얘는 직접 만든 테이블 스트리폼으로 만든 건데 작아요. 그리고 안에 형체 다리가 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가지지 말라고
순대근에 역시 들어갔던 강아지 인형 베개인데 여기 사이에 껴놔가지고 모양을 좀 잡아줬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이어줘야 되는데 이 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거 잘 찌그러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알리에서 샀던 고양이 테피스트리인데 크기 짧아가지고 애매해서 얼굴 자꾸 찌그러지거든요. 조심히 펴놔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얼굴이 자꾸 찌그러집니다. 주의해야 되는데 꾸며놨어요. 그래도 이쁘게 귀엽게 쓸데가 없더라고요. 테피스트리 꾸미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꾸몄습니다. 좀 고정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해두려고. 귀엽죠? 좀 후려졌어도.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밑에 고리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고리만 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모자 산 게 있어서 꽂고 나서 리뷰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크고 길어서 옮기는데 고생이 많았고요. 물건을 막 떨어뜨려서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립하면서 저기서 조립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넘어왔어요. 집이 난장판이죠? 좀 치워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사이에 끼워놓느라 횡행 옆에, 흔들근 옆에 놓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고 조립도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정리 좀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일단은 편집점으로 뿅!